네, 안녕하십니까. 오리엔트입니다. 이번에는 페르시아를 플레이 해볼 겁니다. 중견국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라고 할수 있고요. 페르시아는 되게 독특한 정치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전통주의 고압적인 답 없어 보이는 이 나라 있죠. 이 고압적이 사실 되게 사기예요. 생활 수준 감소에 따른 급진파, 충성파 이런 거 달려 있고 식량 비용 마이너스도 달려 있어가지고 요거 사실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 측량 비용 마이너스가 보통 좋은 게 아니라서 다른 특성에는 뭐가 있냐면 생활 수준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측량 비용이 감소되는 특성의 성격이 다른 성격이 잔인한이거든요. 잔인한은 마이너스 1의 생활 수준을 그냥 깡으로 깎아버릴 만큼 되게 좋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고압적에 마이너스 1이 달렸었는데 없어졌죠. 그래서 개사기 성격이 됐어요. 그냥 사기예요. 요거 덕분에 페르시아는 이동 장려라든가 여러 가지 측량들이 가격이 쌉니다. 물론 군주제기 때문에 이왕 죽으면은 끝나긴 하는데 다행히 이 왕이 나이가 좀 젊어요. 그래서 쉽게 죽지 않습니다. 아 물론 저는 사태꼼수를 해가지고 조져버릴 수 있긴 한데. 자, 호전적 국수주의, 전통주의 있고요. 잔인함 있네요. 노예주. 아까 말했던 야권 이해 집단 찬성에, 그죠? 생활 수준 마이너스. 아, 이게 바뀌었네. 원래 이게 측량 비용이 달려 있었는데 소비세 비용으로 바뀌었네. 요거는 이게 어떻게 하냐면 법을 보면은 정치 환경이 농노제가 폐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농노제가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지주 족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아 물론 이게 지주가 센게 어쩔 수 없는 게 노예무역이 달려있기 때문에 좀 세거든요. 노예제를 빼야 되거든요. 노예제 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전제정치가 열려있고 전제정치에서 지주선거권으로 넘어간 다음에 전원주민하고 여기에 있는 지식인을 빨리빨리 키워가지고 플레이하는 뭐 그런 게 있죠. 자, 그리고 보면은 일지가 있어요. 대호라산 보이시죠? 헤라트가 페르시아 또는 그 종속국의 소유임. 헤라트라고 해가지고 일단 보이시죠? 아프가니스탄 쪽에 있는 거. 2000년에 걸쳐 호라산을 지배했고 우리의 지배력은 점차 흩어졌고 일부 지역에는 명목만이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디르샤의 동부 군사 작전으로 잠시나마 호라산을 페르시아의 품에 다시 안을 수 있었다. 이렌의 품입니다. 참고로 그분의 위협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제위를 넘기자마자 다시 빼앗겼으니까. 그래서 요 헤라트가 여기에 아마 마슈이드가 이쪽에 있을걸요. 네, 헤라트를 우리가 잡아먹고 그다음에 이제 일지에서 동쪽 국경을 대호라산을 점령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명분을 싹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상호 관계에 따라서 대영제국이 헤라트 점령에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이렇게 일종의 그 경쟁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 게 페르시아 입장입니다. 영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이거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외교를 잘 해야 합니다. 실제 역사에서 페르시아가 영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해가지고 국채를 지켜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영국한테 이권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이 페르시아가 나중에 뒤집힙니다. 왕조가 뒤집혀요. 그렇게 되는 계기를 주게 됩니다. 자, 러시아와 보면은 영국이 둘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여긴 다 뭐가 있냐면은 관계도가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통 일지를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명분을 제공을 한다는데 대호라산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칸다르, 카블리스탄, 남투르키스탄 이런 거에 대한 명분이 없을걸요? 없죠? 그러니까 헤라트를 먼저 먹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헤라트를 먼저 먹기 위해서 전쟁을 밑에 쪽에다 걸어가지고 한번 새롭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요거 페르시아는 그레이트 게임도 할수 있어요.
보이시죠 이거? 해로운 세기는 세계 최대의 대륙에서 벌어진 기나긴 갈등의 시작을 나타내며 음모와 전쟁, 미묘한 외교를 통해 진행됩니다. 뭐 이런 거. 근데 뭐 어쨌든 우리는 크리에이트 게임이 아니라 일반 게임을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나라가 이란이잖아요. 사실 되게 최근 이슈도 있어가지고 에란샤를 플레이하는 게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뭐 어때요? 네, 음악은 크루세이더 킹스 3의 음악 갖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적으로 군주제 국가고 미개국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농노제가 떼져 있어가지고 노예제만 어떻게 떼면은 쉽거든요. 노예제 떼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전문직업군 임명관료제 통과되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경찰하고 종교학교가 있긴 한데 지역경찰 떼는 것도 금방이에요. 얘네 둘이 이제 지주 힘을 늘리는 법안 중에선 가장 쉽거든요. 특히 고립주의가 아닌 게 좀 큰 것 같아요. 고립주의면은 존나 답답한데 무역을 못해가지고 이 나라는 무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특징적인 부분으로는 자원이 되게 좋아요. 자원군이 곰 빼고 다 있어. 진짜 다 있어요. 그니까 뭐 그렇게 광물 자원이 엄청 많은 건 아닌데 여기 보면 광물이 꽤 있죠. 여기도 납이 있고요. 여기도 광물 있고요. 대부분이 철석탄이 같이 있는 게 보여요. 되게 중요한 자원인데 골고루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가 전부 석유가 나온 지역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석유가 팡팡 터지거든요. 진짜 팡팡 터지. 뭐 그렇겠죠? 이란이니까. 여기랑 여기랑 여기 두 개. 그다음에 여기도 이란 터지고요. 그다음에 이쪽도 석유가 터진 라인인데 여기 러시아 땅에 바쿠 있거든요. 바쿠가 아제르바이잔이에요. 근데 아제르바이잔이 참고로 페르시아 제국에서 나중에 가면은 그 본토로 취급이 돼요. 아, 맞나? 맞을걸? 아제르바이잔을 본토로 하는 게 있을걸? 일지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번엔 호전적 국수주의, 권위주의자 있고요. 전통주의, 호전적 국수주의. 그러면 이번에 성격이 그대로인지 봅시다. 네, 고압적 그대로네요. 요거 제가 일부러 농노제 찍을 거거든요. 아, 그 지식인 반란 일으키라고. 수비대하니까 혁명 수비가 생각나. 이란에도 이제 지금 군대를 담당하고 있는 혁명 수비대가 있죠. 아, 대학교 빨리 지어주겠고요. 근데 법이 조금 미개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이 아니라 기술. 이쪽 기술이 다 뚫려있는 애가 있고 안 뚫려있는 애가 있거든. 다 뚫려있으면은 그 나름 개발이 된 국가고 벨기에 같은 국가들. 근데 여기에 이것만 뚫려있으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거냐. 일단 차를 퇴위를 한번 시켜봅시다. 일지 따로 없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동쪽 국경이라고 써져있는 헤라트 정리하고요. 참고로 이란에는 뭐가 나오냐, 염료랑 아편하고 비단 다 나와요. 그러니까 고무하고 석유 빼고 초반에 있는 자원이 다 있고 그리고 되게 널널해요. 경작지가 되게 널널해요. 인구가 낮아가지고 처음에는 이런 거 경작해봐야 의미가 없는데 이런 주들 있죠. 뭐 이스파한, 하츠, 호라산 이런 주들. 이라크의 야자미 같은 경우도 인구가 꽤 많은데 경작지가 있어갖고 아편 만드는 걸로 이득을 볼 수 있고 원래 이 동네가 아편이 잘 나온 동네입니다. 이쪽이, 이쪽 부근이. 아, 다음 휴가 때 비포할 생각인데 많이 어렵냐고. 처음에 진입은 어려운데 근데 시간이 갈수록 쉬워져요. 이 게임 그 막 그렇게 어려운 게임 아니에요. 주변에 보면 비단도 있고 아편도 있고 해가지고 산업을 키울 때 되게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근데 이제 동쪽 국경이 주가 많아가지고 얘들 잡아먹을 때 좀 귀찮은 건 있겠지. 그리고 구가 이제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모디파이어가 붙어있는지. 근데 딱히 특별한 모디파이어는 없어요. 여기에 있는 자그로스 산맥이 있고 마이너스
코발트 매장지라고 염료 플랜테이션 처리율이 있고, 그죠? 얘네들은 다 산맥은 다 마이너스잖아요. 이거는 조금 안 좋은 요소인데, 여기에 천연 항구가 있네요. 여기에 조선소를 지으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경작지 같은 경우가 되게 많아서, 특히 이쪽에 정복하다 보면은 인구가 많지는 않은데 경작지가 300개가 있는 땅이 있거든요. 이런 거 경작지 엄청 많죠. 또 있는데 헤르가나 이런 거 경작지 엄청 많죠. 이쪽으로 확장을 하다 보면은 농작물은 걱정이 없어.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페르시아한테 제일 부족한 게 뭐야? 고무거든요. 고무.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아프리카를 가거나 동남아를 가거나 이게 좀 어렵단 말이지. 고무를 어디서 먹을까를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페르시아 중동명맥이라서 이 근처까지는 싹 다 수용문화거든요. 여기까지는 싹 다 수용문화예요. 근데 여기는 수용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인구가 660만에 여기 다 정리하고 하면은 인구가 꽤 많고, 그죠? 식민지 먹어주고 정복 정리하고. 이게 아프간 같은 경우는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죠? 400만, 벌써 400만이에요. 50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다 먹으면 1100만이거든. 근데 얘네들을 먹을 수 있을지 이걸 모르겠어. 얘네들 같은 게 다 수용문화거든요. 종교도 아마 이슬람교일 거라서, 신앙의 자유 찍으면은 그 시아파는 순위파까지는 허용을 하니까 문화적으로. 그래서 신앙의 자유 찍은 상태에서 대이란 판도를 만들어 놓으면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오스만 제국의 땅도 먹을 수 있고, 그죠? 얘들도 다 수용문화입니다. 다 수용문화예요. 그래서 중동을 아우르는 대제국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고무를 어디서 구해? 고무를 일단은 수입을 한다는 결정이 있고 정복을 한다는 결정이 있는데, 만만한 게 누구냐? 포르투갈이죠. 포르투갈의 동아프리카, 특히 잔지바르 보이세요? 여기 이쪽에 쭉 내려가가지고 아프리카 케냐만 정리를 하면은 여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싹 다 우리가 다 먹을 수 있거든요. 이 케냐를 영국이 먹으면 케냐를 뺏는 그런 선택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얘 때문에 영국하고는 한번 전쟁을 해야 돼. 러시아하고도 전쟁을 해야 되고 영국하고도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군사력이 약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군사력이 버텨주면은 러시아한테서 배상금 삥 뜯으면서 캐리를 할 수 있다는 거라서, 이거를 내가 봤을 때는 오스만 제국하고 손을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살펴봅시다. 근데 이게 페르시아 단점이 있다면 뭐냐면 나무가 부족해요. 나무 보이시죠? 나무가 주가 그냥 먹고 살 만큼만 있어. 그래도 이제 수도 주는 나무가 좀 있고, 다 개발하면은 부족한 수준은 아니에요. 물론 인구에 비례해서 부족하다는 거지, 이 아프가니스탄까지 정복한다 그러면은 부족한 거 맞거든. 그럼 나무를 우리가 어디서 얻어야 되냐 좀 고민을 해봐야 되죠. 모든 중동 국가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야 돼요. 나무가 그나마 좀 있어 보이는 데가 여기밖에 없죠. 러시아를 조져야 나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영국하고 손을 잡고 러시아를 조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석유가 진짜 썩어 넘치더라고요. 진짜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자, 우리는 목재가 있나요? 목재가 벌목장이 마잔다란하고 타브리즈 있고요. 여기에 공구를 먼저 지어줍니다. 타브리즈도 공구를 먼저 지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직물 가격을 좀 봐야 됩니다. 직물도 되게 비싸네. 이거나 싸구나. 건설 부분 돌려도 될 것 같아요. 네, 두 개만 일단 돌려주고. 마잔다란이 수도인데 마이너스 10%가 있네. 엘브루즈 산맥. 골 때리네. 그래도 히르카니아 숲이 있어가지고 나쁘지 않네. 벌목산업 처리율이 있는데. 그래?
여기에 되게 숲이 크게 있나 보네. 그래서 수도인가? 아, 수도 아니구나. 마잔다라든 터지면 안 되겠네요. 페르시아한테 여기서 터지면은. 여기도 석유 나옵니다. 야, 여기가 그냥 석유가 졸라 많이 나와. 내가 봤을 때 여기 다 먹잖아? 그러면 전 세계에서 석유 제일 많이 나올걸? 물론 러시아의 강력한 이 헤름 우랄 라인 있죠. 여기서 석유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 바쿠만 뺏어 먹으면 될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하냐? 시작하자마자 헤라트에 시비를 걸고요. 그다음에 지식인을 분노하게 만들어서 혁명을 하게 만드는 거 생각을 해볼만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정부 임금 올려주고 사회이동 장려 잠깐 뺄게요. 인구가 적은 줄좀 빼도 될것 같아요. 후원을 때립니다. 그 다음에 시장을 볼게요. 야, 시작하자마자 국물법을 때릴 수 있다고? 우리 혹시 국경 폐쇄니? 2주 통제네. 야, 게임 개쉬운데? 시작하자마자 국물법이 되는 국가가 있다. 좋은 건진 모르겠다. 자유무역은 없네. 에르안샤국. 에르안샤가 무슨 뜻이냐면 이란이에요. 아, 참고로 여기 아프가니스탄이거든요. 다 산이거든요. 전쟁할 때 쉽지 않은 곳이에요. 아, 그리고 구아마라도 저걸 해줘야겠다. 흡수를 해줘야겠다. 군사 지원 면제, 공속급 대금이나 폭격? 너 순위파 국가 아니야? 아, 시아파네. 잠깐만. 피조노만이 종종 페르시아 전쟁 방해하더라고. 그때 이거 먹어야 돼요. 호르몬즈 해야. 네, 법에 기관을 잘 봐야 되고. 농노제 같은 거 됐다고? 실수한 것 같은데. 아, 실수했다, 이거. 네, 뭐, 농노제 폐지할 거니까. 국민집으로 갑시다. 아, 제가 실수했어요. 농노제를 통과시키면 안 되는데. 피아타 울레마나의 탄원. 동쪽 국경. 대호라산 점령. 명분 얻기. 안명 강세. 공격력. 사기 손실. 페르시아 헤라트 점령 이벤트. 공방으로의 문이 열렸다. 이 세상을 바다로 여겨라. 호라산을 바다의 굴로 여기라. 헤라트 도시야말로 그 중심에 위치한 진. 바로 시작해야겠지. 아, 좀 무섭긴 하다. 관계도가 좋아졌어. 처음에 AI 페르시아가 항상 하는 게 있죠. 쿠에타랑 발루치스탄? 싹다 먹고 악명 26이 됐네.
이때부터는 그냥 풀징집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 이거 받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다음 기회에. 네, 저놈이 쳐들어오는 속도보다 우리가 빨리 밀어버리면 돼요. 리전 렛츠고. 아 뭐야 전선 버그는 뭐야 씨. 죽여버렸죠? 화살이 있어. 페르시아 호르버죠. 최대한 빨리 전열법용 찍는 게 나을 텐데. 네, 공유지보라 통과됐고. 자, 이제 자유방임주의 바로 찍습니다. 아, 그리고 얘기를 안 했는데, 페르시아 기업이 끝장나게 좋은 애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야, 그레이트 인디안 페니슬라 뭐야? 아, 인도 거구나, 이거는. 뭐가 있지? 이런 거. 아편 다국적 전매업체. 지금 페르시아 고유기업입니다. 생활 수준하고 상위 회복 있고. 마잔다란 플랜테이션. 네, 생활 수준 감소에 따른 급진파. 얘는 그거 같아요. 근데 사실 핵심은 밑에 있는 거지. 이란 국유 철도, 이런 거. 근데 기업 진짜 많다. 이슬람 기업 이런 거. 수용 종교내 충성파 30% 엄청 좋은 기능입니다. 근데 고작 방직 공장 하나잖아. 뭐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여요. 근데 밑에 내려가면 뭐가 있냐? 페르시아 실크. 소시민 인구층 유지. 이건 별로잖아요, 그죠? 이게 개사기입니다. 담배 보이세요? 페르시아 제국 담배 공사 기준전파 20% 했어. 그다음에 이제 전원주민 찬성하고 방직공장 처리율 있고. 물론 여기 전원주민 감소가 있지만. 그래서 기업을 보유기업 몇 개 끌어가지고 플랜테이션 위주로 나라 굴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 되게 좋아요. 진짜 좋아요. 동쪽 국가 호라즘. 호라산. 호라즈.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면은 일지에 그거 있지 않나? 근데 누이에제를 어떻게 뗄 것인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긴 하겠다. 어려운 문제긴 해요. 유리공장이 있으니까 시장광장 찍어주고. 아, 나무가 확실히 비싼 거보다. 나무 사야겠다, 이거. 나무 사는 게 맞아, 이거. 보통 가구가 수익이 박살날 저희가 없는데 얘는 개박살났네. 얘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근데? 10년이나 걸린다고. 그래? 야, 종이 써.
있고 부족해지는 종이는 때려 때려 두 반환 아 이거 근데 무섭단 말이지 매교 할 때 애들이 공격적으로 들이서기 전에 빨리 그냥 점령을 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 하지 않을까? 공유지 불화 들어가니까 확 빠지잖아, 그지? 기업 추가 모드 내고요? 아니요 아니요 페르시아 고유 기업이에요. 페르시아가 그 저번 패치 때 되게 크게 개편돼가지고요. 맞다 관계에서 맞다. 아 어쩔 수 없지.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영국의 편에 붙어야 돼. 바로 열강들이 눈치 주네. 적당히 나대라고. 바로 포탈이 들어오죠. 야 근데 얘 전통주의 떼고 시작하는 국가인데 그러면 되게 유리한 거 아닌가? 중견국이 아니라 거의 열강 수준인데? 법 그런 느낌이? 의회제가 좀 걸리긴 한다 그지? 의회제는 확실히 좀 뭐야 이거 구역로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편입 때문인가? 그러네 편입이 좀 무리네. 10년 걸리는 게 조금 인구가 늘어서 그런가? 좋다 봐야겠지? 종이공장을 빨리 지어야겠구만. 이라크 아자미 공장 그리고 벌목장을 제재소로 받고 아 공구를 내가 여러 개 지었구나. 그럼 뭐 모든 주에 나무 하나씩 지어줘야지.
일단 자유방임 들어갔고요. 세습관료제 갑시다. 2개국의 성능픽 세습관료제. 아, 러시아가 눈치 준다고 이거? 독립부장. 아, 러시아 때문에 골치가 아프네. 월목장을 3단계 이상 줘요. 아, 그럼 마잔나라부터 올리지. 아라비아 일단 얘 걸다. 오스만하고 동맹을 맺을까? 세습관료제 찍고. 25% 최고 사령관이 왜 있지? 이건 뺏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 지식인 넣고. 잠깐만. 아, 지식인이 왜 권위주의자야? 넣을 게 없는데? 법안을 벌써 다 완성했어. 인종분리, 전원주민과 지식인. 어? 잠깐만. 민주주의다. 나이스다. 일단 인종분리 시도를 해볼게요. 세금이 남지? 노예제가 좀 빡세긴 해요. 노예제는 뭐가 있냐면 자유주의 국가 있거든요. 이런 애들. 프랑스 보호주기네. 그러니까 전공 교체를 때려줄 때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전공 교체를 못 걸을 때가 있어요. 보면은 입헌 왕정이잖아요, 그죠? 제가 한번 요구 전공교체 걸어볼게요. 되네. 노예제 금지. 국가한테 시비를 걸 수 있는 그게 없나? 국가 해방. 갈리치아. 제발 노예제 금지. 아,
착한데. 왜 노예제금제를 안 걸어주는 거야? 악명 줄 때까지 좀 걸어합시다. 안 되겠다. 경쟁구도 박을 때가 많거든요. 어차피 정복할 친구들이니까 얘는. 가격이 다 비싸. 이거부터 정리를 해야겠어. 뭐야, 이걸 스페인이 막 들어온다고? 무적격 정부? 일단 나무 기업을 넣읍시다. 나무 기업 왜 못 넣어? 어딨어 나무 기업? 나무 어 있다. 삼림지. 야, 근데 원래 아제르바이잔 수용문화 아니었어? 일찍 찍어야 되는 건가? 뭐야, 이게 왜 뚫려? 아이, 설마. 뭐지? 왜 뚫리지, 이게? 요거 그냥 지주선거권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순위파, 아, 시아파 울레마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원주민을 뺄게요. 전원주민 빼고, 그냥, 지주선거권을 최대한 빨리 통과를 시켜버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산 좀 더 줄이지, 뭐. 저희 우리 자유방임이라서 돈 남아 도니까. 네, 오스만하고의 전쟁인데 요건 이제 오스트리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오스만이 아마 무조건 질 거예요, 전쟁은. 이집트랑 평화협상을 몇 개 만들어주고, 그래요. 이집트가 우리한테 좀 상쾌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라크 해방을 목표로 걸었습니다. 이라크를 속국으로 만들어보는데. 어? 이라크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순위파의 수장 이란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이게 시리아의 레바논에 영향력 끼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무장투쟁 단체 지원해주고 그러면 그거 아니요? 아, 이거 살짝 노란 딱지가 무서워지는. 네, 이란 시아프 맞습니다. 네, 이란이 이제 아라비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뭐라고 하죠? 일종의 헤게모니 싸움? 이거를 이기려고 지지 않으려고 시아파를 돌린 거기 때문에. 인구가 천만이네. 이거 다 먹으니까 인구 천만 정도만 할만한데? 뭐 무하마라 인구도 있고 1200만. 이라크 먹으면 순식간이고 200만일걸? 이라크가. 네, 지지선거권은 통과할 것 같고요. 돈이 남네. 이라크 인구 몇이죠? 150만. 이거는 그냥 방위조약에 독립보장 때려놓고 그 반란 터지면 속국 만들면 되거든요. 그럼 될 것 같아. 얘 이제 지식기부
하브리즈의 대하. 친구가 로비. 이런 게 있네. 원이 줄어드는 대신에 기술 전파가 있어요. 친구가 로비가 있는데. 와! 미쳤다. 유화적이다. 왔다. 이거 각이다. 대영제국 따거의 힘을 빌려보자. 전열법으로 사과 업을 해야겠다. 언제 러시아가 쳐들을지 몰라. 카불? 이걸 먼저 들어와 준다고? 그래. 카불리스탄. 파슈니스탄. 파슈니스탄이 무슨 본토지? 파슈툰, 이란 게투 아니네? 시장에서 궁이 무역로 달렸고 미로. 아니 국물 왜 이렇게 비싸? 아씨 국물이 너무 비싼데? 쌀 농장 맞은 나라. 곡물은 기본적으로 다 깔고 들어간 거 맞아. 비주 선거권 통과한 거 같고. 상자부 정도. 시크 제국을 도울 것이냐 아니면 시크 제국을 오히려 패 죽일 것이냐. 이거면은 냅두는 게 나은 거야. 그러게 동인도 회사하고도 관계도를 개선을 해야 되네. 아, 존나 미쳤네. 얘는 왜 갑자기 마이너스가 팍 떴냐. 군비 때문이구나. 우아마를 합병했고요. 폴레옹 됐네? 벌써? 스가 되게 빠르네. 아! 야, 기술전파 15%가 있구나. 야 이거 기술전파 되게 중요한데 기술전파를 이렇게 퍼주면은 혈광을 지어야겠다 빨리. 마잔다란. 네, 철광을 지어서 최대한 빠르게 퍼블리스트 스타일리스트. 철 없어?
일단 오케이. 아, 아파. 공구가 많이 필요한 거 확인했고. 공구에는 우리가 그냥 보조금을 넣습니다. 자, 이렇게. 뇌약 한장 두 반환. 왜 호르몬 준대 그거냐? 5만 반프로 반환해. 알루치. 악명 50이네 벌써. 아니 군대가 되게 많아요. 나 군대 하나도 안 늘렸는데 정복하는 것만 해도 80대 되네. 잔지바르 먹고 동아프리카 진출이요? 굳이 악명 지금 졸라 높은데 그래야 될 필요가 있나? 악명을 낮춰야 되는 단계라서. 제발 신호마님 들어와주세요 제발. 아 왜 안 들어오는 거야. 남쪽 국경 깔끔하게 집도 했고 얘만 정리하면 되는데 이정도만 좀 힘들어가지고. 아니면 주거래를 할까? 바레인 먹고 그래도 되겠다. 바레인 먹고 주거래를 해서 갖고 오자. 동쪽 국경 트루크메니스탄. 아 병영 10개 이상 해야 된다고? 근데 너무 많이 나갔는데 돈이 5년 동안? 개척지 식민화 그냥 일지인 거잖아 그지? 자 우리가 철이 공구가 많아서 이제 구역로 항구? 항구 굳이 필요 없잖아. 특히 항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지. 물고기는 좀 필요할 수도. 아이 지금 당장 조선사 하나 만들어 그냥. 만들고 있네 심지어. 생각보다 민간 건설이 되게 좋구나 효율이. 아 드디어 지지선거권 드디어. 어? 기업가가 벌써 올라왔네? 빠르네. 오 나이스 29% 두바난 때리면 러시아가 널 돕지 않을까? 해자즈 대충 100대대쯤 된 것 같아요 군대가. 이 정도만 해도 러시아를 상대로 이길 순 없어도 버틸 수 있는 정도인데.
그치, 딱 버틸 수 있는 정도지. 고영로? 어부도 파르스였나? 항구 몇 개 정도는 바꿔도 되긴 해. 이런 곳 너무 비싸서 그렇지. 근데 지금 나한테 수송선이 많아봐야 도움이 될 게 없어서. 아니네, 무역 돌리고 있네. 이제 철 들어갑니다. 철 들어가면은 철공구 돌려줍니다. 철공구 돌려주면은 이제 당분간은 철이 부족해가지고 고생을 하는. 소득이 있으니까. 마잔나란 여기가 인구가 많은 도시구나. 마잔나란부터 개발해주세요. 일단 악명이 좀 높으니까 기다려 볼게요. 호라산이 좀 있는데 악명 감세가 있다고? 왜? 악명 감세가 왜 있지? 네, 이런 떨거지 국가들 경쟁구도 싹 다 때리고요. 알바 아니고요. 우리는 열강들하고 관계도를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뭐야, 나 미승인 강대국이네? 아, 왜 그래? 동쪽 가는 건 영국의 군사 사절단. 살상률, 방어력, 군사 분야 기술 전파. 영웅님 도와주세요. 나이 10년 동안 지원 요청 거절하지 않을까. 이라크가 동맹 맺자는데. 어허, 너 같은 찌끄레기 국가가 어디서 감히 나라와 동맹을? 누구랑 동맹을 맺지? 일단 영국하고 방위조약을 맺고 싶은데 될진 모르겠어요. 일단 무역을 맺자. 이거 오면 떨어뜨린 다음에 세르시아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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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아? 페르시아의 방위조약이라고? 이러면 내가 무서울 게 없는데? 무서울 게 1도 없는데? 이러면 영국 동인도에서 막 해산 중. 왜? 우리를 정복하고 싶다고? 왜? 그 이유가 뭐야?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선생님.
명분이 있다고? 그래? 그 양도? 쿠에타? 쿠에타 인구 몇인데? 30만? 중앙아시아 이해 반환 아 맞냐 이거? 아저씨 이거 타지키스탄까지 가는 거 맞아? 얘가 이제 그 호라산이냐 호라즘이냐 이 동네까지 가는 게 페르시아 맞긴 한데 이거 너무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 근데 이게 맞거든 할 수 있으면은 여기까지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히르다리야 동인도가 페르시아를 먹고 싶은 건 그레이트 게임 고증이라고? 딴 걸로 고증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전쟁을 하게 만드냐 내가 아니 인구가 커지는 건 좋은데 이반 또 독립보장이거든 100대되네 거의 사마르칸트의 노예들 헉! 페르시아 노예들을 마주했다고? 농부가 된다. 바로 마잔다라노. 얼마나 들어올려나? 변화가 없는데? 일단 노예제를 빨리 폐지를 해야겠어. 앞편 소비세 장난 없네. 남투르키스탄 파나 야 너 뭐야 흥미로 줘 흥미로 줘
내놔 이 새끼야. 드디어 우리가 명분 들고 있는 땅을. 칸트도 주줘야 될 것 같은데. 동쪽 북경. 투르크메니아 평정. 어? 카자흐스탄 도와줘? 아, 카자흐스탄 도와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좋은 생각이 났다. 훌륭한 아이디어가 났어. 아주 아주 좋은 생각이 났어. 그것은 러시아를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러시아가 전쟁을 못할 때 히바를 조지는 거야. 어때? 좋은 아이디어지. 얘가 너무 빨리 죽으면 안 되는데. 공이. 공이 아왕산 펄프. 종이 공장이 있는 땅이 어디죠? 이라크. 참고로 페르시아어로 이라크가 낮은 땅이라는 뜻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 땅은 이라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 국물 왜 이렇게 짜니? 이 반환. 어, 러시아는 너 못 도와줘. 러시아 나랑 같은 전쟁 중이야. 아니면 60까지 먹었네. 어? 시작했나? 와, 러시아 개입 없이 이걸 먹어버렸네. 야, 이거 페르시아 공략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겠다. 그지? 자, 카자흐스탄국 전쟁 터지면 러시아 편 들어주고 대신에 여기를 먹어버린다. 빠르게 먹어버린다. 뭐 이런 외교술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야, 이거 러시아 개입 없이 대페르시아 금방 만들겠는데? 벌써 인구 1500만이네? 인종분리 제정됐고요. 인종분리 제정되면은 이랑게투란이 파시트니 애들이 왜 이렇게 차별이지? 아, 순위파 때문에 그런가 혹시? 아닌데?
이런 게 투란 누나 특성? 인종분리. 주류 문화가 명맥 문화를 공유함. 우리가 중동 명맥이거든요? 아, 얘네까지만 저거구나. 그럼 이랑게투라는 문화, 아, 문화네. 이거네. 이걸 찍어야 되는 거네. 아, 근데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 그러면? 노예무역을 까버립시다. 빨리. 가능하다면. 두루둔. 둔두루둔. 아, 뇌제 폐지파의 힘을 어떻게 빌지? 일단, 법은, 노예무역만 조지면 되는데. 모르겠다, 일단 봅시다. 중도 사회주의다. 사회주의요? 잘못 봤겠죠, 제가? 왜 사회주의니? 아, 나이스! 싹 다 정리했고. 네, 타지키스탄 주바만 때리고. 러시아가 이름 도와주는데. 한나라 조지자고 꼬딜까? 어? 영국과 방위조야. 딱게. 그거 러시아 1도 무섭지 않아요. 더 이상 시아하고도 방위 저거라고? 그래? 나무 가격 많이 안 적는. 네, 건설 부분은 올릴 때가 됐습니다. 돈이 남네요. 아, 건설 부분 좀 무린가? 건설부는 살짝 무리일 것 같기도. 그러면 건설부는 하나만 짓고, 그리고 우리는 동쪽 군경 투르크메니아 평정 때립니다. 평정 작전. 야, 22K 맞아? 와, 돈 존나 많이 나가네. 뭐 법안을 바로바로 찍어준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그렇지. 너무 많이 나가긴 하네. 어? 군수품 공장이 왜 있어? 루리스탄에? 그러게, 이게 왜 있어? 자, 그리고 권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소비 세? 소비 세보다는 이게 많이.
어? 자유무역. 자유무역! 보스만 존나 참았네. 히키. 투자 협정 제안. 레즈드도 저거 때릴까? 어, 이번에도 이집트 되게 크네. 야, 이집트가 나보다 확장 빨리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닌가? 경쟁구도. 이거는 에티오피아에 딱 꽂으면 돼요, 이해관계. 해결됨. 네, 바쿠가 석유의 킹이에요. 아제르바이잔. 야, 근데 원래 페르시아 제국의 주류 문화에 아제르바이잔 있지 않았어? 왜 없지? 원래 있어야 정상인데 저게. 잠깐 뭐야? 아, 죽었어? 스톱. 지주가 죽었어. 이러면 자유무역 통과 못하는데. 이바의 노예들. 저거 찍는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 같지가 않던데. 이건가? 66%의 확률로 15%! 나이스. 뭐야, 투르크메니스탄이 반란이 일으켜, 감히? 보고 싶어? 이란계 투란이 티르크족 말하는 건가? 스노만. 어, 잠깐만, 오바야. 우리 주 거래만 하자고. 내가 바레인을 먹을 테니까. 러시아가 바레인 편을 든다. 그러네. 러시아랑 한바탕 해야겠네, 이거. 아, 이거 러시아랑 한바탕 하기에는 재정이 조금. 애매한데. 또 승인국 받으려면 영국의 도움을 받는 게. 50% 확률, 20% 아니야. 안전한 선택. 감당 안 되네. 야, 재정착 비용이 너무 비싸. 재정착이 아니라 이거 병참. 러시아랑 친구요? 페르시아 할 때는 러시아랑 친구 못해요. 40%? 40% 애매하네. 유황이 남어? 아, 그럼 건설 멈춰.
돈이 너무 없다 이거.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폭군이라고. 아마드 알 아스타시. 신앙의 경계는 없어. 아니면은, 아, 여긴 독립보장 프랑스네. 하여튼, 시브를 중동에. 뭐가 많아. 사자흐. 이란 게트라이네. 화레즘. 영문 철의 전쟁을 걸어야 되나 이거? 페르시아가 카스피를 지배하는 건 어때? 이렇게 먹는 거야. 얘네 다 카자크 아닌가? 칼미크 어디야? 중앙아시아 명맥이네. 이란계 투란까진 되거든요. 이란계 투란이면은 문화 명맥 공유라서. 아, 어렵네. 여기까지가 페르시아 국경이다 이건가? 아카자흐까지? 아르메니아 되냐? 안 되네. 아, 코카소스가 있네.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하고 문화가 겹쳐? 근데 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모르겠어. 악명 높다고요? 야, 이거 약간 함정 같은데. 마이너스 27K 붙는 거. 맞냐 이거? 화장실 아니에요, 화장실. 화면이 안 움직인 게 아니라. 야, 이거 루케네니아 다 먹는다고. 좋은 게 없는데 개척자 신민화를 빨리 뚫어준다고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뿌려도 되는 거야? 네. 일단 대학 수립을 찍자. 저거 놓치면 손해야. 하브리즈에 짓는 게 더 낫겠지? 아, 타브리즈에 인구가 많구나. 이제 공구 보조금 빼도 될 것 같고. 아, 이자가 되게 높네. 대학 수립 일찍 깰 수 있나? 못 깰 것 같지? 이미? 노예제 금지 제정. 제발 이거 통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힘들 거예요. 연설 참패. 아, 왜 그러냐. 지주가 죽어버려가지고. 제발. 리가 없지. 버리지 같은 게. 투르크메니아 평정작전. 한우달. 식민지 40% 올라가는 게 좋은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
개방된 시장. 해봐, 20% 통과 좀. 아, 거지 같은 게. 내가 널 믿은 게 잘못이다. 의외제 금지. 할만 할 것 같거든요, 트라이. 얘를 이렇게 넣는 거는 좀 무리긴 한데. 지주가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건 아니라서. 아, 근데 급진파 늘어나면 좀 빡센데. 여전히 충성파라서 괜찮긴 해. 노예제 금지죠. 아, 대학 수립 실패했네. 공짜로 기술 올려주는 걸 좋은 건데, 저거. 거의 다 왔는데, 그지? 야, 이러다 쿠데타 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8이네. 노예제 금지 잘하면 통과하겠는데? 메르브? 메르브는 어디지? 아, 여기구나. 뭐야? 이라크에서 이스판으로 쿠르드 구성원이 왔다고? 의외제 금지 운동 급진파를 늘려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반체제 인사 유배를 시키자. 그렇지. 야! 타임 해라! 의회제 금지, 대통령제. 퍼꼼수를 쓰는 수밖에. 얘 꼼수 두 번이면은 나라가 정상화가 된다고. 주제인데 불만족이네. 혁명파의 승리. 지주선거권, 전제정치, 마이너스 5. 대통령제, 군주제. 흔적 없대.
마이너스 20. 이거에 마이너스 20이 되네. 자, 어지간하면은 이 꼼수는 안 쓸라 그랬거든요. 야권 이해 집단 찬성. 뭐야 저 이상한 무용론. 아 그치, 나 이제 화포가 필요가 없겠구나. 아, 나 강대국이라서 미승인 강대국이 더 없어서 경쟁구도로 못 박네. 일본? 대청 이미 경쟁구도고. 양면이 너무 저거라서. 동쪽 국경 완료 조건. 호라산이 페르시아 또는 그 종속국 소유. 호라즘. 투르크메니스탄 일지 어떻게 해야 되지? 페르가나,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라고? 여기? 우즈베키스탄은 내가 먹었어. 아, 이거 다 먹어야 돼, 이렇게? 페르가나는 페르시아의 땅이긴 해. 정부 임금은 이미 내렸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급진파를 늘릴 순 없고. 마이너스고. 아, 혹시 장군 있니? 이긴 장군이 없네. 야, 나 군대 왜 이렇게 많어? 정복만 했는데 군대 엄청 많네. 야, 큰일 났다. 이자가 정신 나감. 어? 오케이, 고. 대한선거권을 찍었다가 빼. 얘네들이 혁명이 일으키거든요. 급진주의 올라서. 그러면은 신정을 때리는 거야. 그렇지. 이러면 이제 너도 꺼져. 대한선거권 의원 내각제. 이것이 페르시아다. 희망편. 우린 페르시아 공화국이 됐습니다. 이 스킨 도적이네. 얘는 잔인함이고. 대가리 존나 아프네. 노예제 금지 예정됐네. 오, 한 방에 다 조져버렸어. 얘네 왜 혁명이야?
정치지형이 요동치는구만. 이긴 회 꺼지고. 아! 친형파 없어졌다. 악명감쇠. 야! 이렇게 안 돼. 단체제 인사 유배도 안 되네. 됐다. 악명감쇠 마이너스 75%인데? 나라 망했네. 큰일 났다 이거. 일단 소비세 존나 매겨. 안돼 안돼 나라 망해 이러다. 지금 자본잠식 상태라서 나라가 살아날 가능성이 안 보이거든요. 소꿈이 아니고 남방 헉! 영국하고 국경을 닫는다고? 추가 지출 4K 이자 건설 상품 됐다. 이러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저걸 할 수 있어. 또 전쟁이야? 이만 제국. 전쟁 2년 차이가 좀 크군. 얘 권세네. 대출금리 마이너스 20%? 헉! 대시민! 오늘부터 너는 소시민이 아니라 대시민이다. 야, 대출금리 20%? 헉! 금리가 5%가 빠진다고? 역시 대시민. 아, 왜 그러냐? 아, 진짜 시브럴. 공유지불 때문에 나라 망하게 생겼네. 그래, 간섭주의 가는 게 맞다.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어쩔 수 없지. 자유평등 우회라고? 다른 지도자, 후지기 영문자. 어? 나이스. 공격적이라고? 당군 보호주의자와 전통주의 누가 죽었냐? 나이스! 전통주의 컷. 민주주의 나라가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내가 볼 땐 이거 건설 부분 중지시켜야 돼.
진짜 정상화 당할 뻔했네. 나라가 나라 망할 뻔. 영국하고 프랑스 관계 개선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나? 우리 얘네 관계도 풀이잖아. 아, 네, 영국은 해도 되나? 대사관? 슬슬 승인을 받아야 된다. 프랑스 동맹? 아, 뭔 벨기에랑 동맹이요. 뒤지고 싶어, 진짜? 야, 혁명 타임 두 번으로 급진파를 개 조전하는데도 개 많어, 급진파. 유약적 넣어. 갈 길이 멀구나, 나도. 간섭주의 재정 넣고. 내가 봤을 때 투입해야 돼. 그리고 설탕이 왜 이렇게 많아?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국물 가격을 안정화를 시켜야 돼. 기료도 지어주고. 아, 이거 기술 전파받아가지고 되게 빨리빨리 기술이 뚫리는데 그거에 비해서 저거가 안 되네. 다른 게 커버가 안 되네. 이스판 외에. 이스판 어디였지? 여기? 식료품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조금씩 오르네. 네, 이거 투르크메니아 먹는다고 20K 쓴 거는 좀 오버였던 것 같고. 아, 근데 일찍 깨려면 또 필요하단 말이지. 호라산이 페르시아의 종속국도 소유해. 호라즘, 투르크메니스탄, 프랑스 옵시아나. 아, 메르브 쓰고 도심지. 영국의 지원 요청. 영국 군사 사령단. 아유, 어렵다. 여성의 재산권. 단롯이야, 잠깐만. 어디야? 아, 꺼져. 코카서스 2만 명 같은 소리 하네. 이런 약소국을 내가 도와줄 것 같아? 아니면 체르케스를. 아, 야, 체르케스 영국한테 들어갔다. 야,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영국이랑 같이 러시아를 조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그지?
우리 100개 정도 돼야 되거든요. 3000? 1000? 씨발 너무 센데. 야, 청나라는 탈탈탈 털리는구나. 8인 부지 정보, 성해 정보, 일리 정보, 키르기즈 정보, 중가리아 정보. 야, 중앙아시아를 정상화 시켜줄 거야, 여기? 미쳤다 영국. 중국 정상화는 역시 힌토리아. 헉! 알렉산더네. 빅토리아인 줄 알았더니. 자, 법이 이제 그 전원주민이 개혁론자잖아요. 이걸 활용해가지고 여성의 재산권 통과시켜버려. 22%잖아 자, 빨리 이자를 다 갚아나가고. 어쩔 수 없어. 우리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죽어 우리나라. 아, 이 투르크맨이야 언제 그거 되냐. 악명이 거의 다 까여 나가네. 그래도 야, 근데 우리 생활 수준 생각보다 높은데? 나 지금 세금 최대 아니냐? 세금 최대인데 생활수준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건데. 이거 세금 정상화시키거나 아예 줄여버리면은 12까지 올라가거든요. 미개국 치고 10이면은 진짜 높은 거예요. 왜냐면 러시아가 나보다 생활수준 낮을걸? 러시아 생활수준 왜 이럼? 정통성이랑 생활수준 관계 없으니까. 인도를 합병, 마드라스죠. 프랑스의 방위조약을 포기할 순 없지. 이딴 것 때문에. 여성의 재산권 재정됐고요. 아, 또 다른 저것도 떴어? 완전 분리. 헉! 맞다, 완전 분리. 야, 완전 분리 통과되면은 K득임. 개혁론자는 문화배척도 찬성이거든? 이때 날치기로 그냥 다 통과시켜버려. 완전분리 문화배척 통과하면은 여기 전부 다 수용이에요. 러시아 아프리카급이라고? 어? 허무주의? 개혁론자를 버리고 허무주의를? 야, 그럴 필요는 없어. 야, 아프리카 생활 수준이 3.9거든? 4.5 이런 애들? 잘 나가는 애들은 8.2, 7.8, 9.4임. 아프리카만도 못한 러시아. 뭐냐, 이거? 시베리아 때문. 카자흐스탄 시베리아 때문인가? 와, 여긴 진짜 아프리카네. 히르다리아. 발라, 터지냐? 어떻게 저걸 유지하지? 간섭주의 통과했으니까 민영화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완전 분리 통과했고. 아, 근데 기업을 찍을 수가 없네. 사람은 언젠간 죽어. 이거 얘네들 좀 뺀다고 해가지고 크게 바뀔 것 같진 않은데. 언니가 왜 이렇게 낫냐. 근데 페르시아 국경이 좀 동글동글해진다. 프랑스. 아, 나이스. 야, 이걸 찍어버리네. 가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화배천망 선거하면은 우리는
이 투란 계통에서 킹이 될 수 있다. 투란의 왕이 되자. 진보사회나 선거가 이제 제한선거권이라서 아! 킹시민의 대출금리 20%가 없어졌다. 대시민이었는데 아깝다. 프랑스가 지나 이거? 영토전은 프랑스가 지는 것 같아요. 라이베리아를 프랑스가 들고 있었나? 영국 라즈야? 아 괴뢰국이야? 아깝다. 인도 독립시키는 건데 원래 가능하거든. 파슈니스탄 인구 펀자브 야 파슈니스탄까지 먼 게 낫지 않을까? 페르시아 제국이면? 인구 몇인데? 100만, 200만 파슈니스탄이 딱히 뭐가 없어가지고 어? 있네? 인더스강 있네? 아 야 먹자 먹는 게 예의다 분명 개많이 드네 너라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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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면 개 많이 들어 아니 파슈니스탄에 이쪽에 건물이 존나 많네. 이로도 있네 심지어 안 먹는 게 호구네. 가자 먹으러. 페르시아의 전성기 국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군요. 아니 이걸 항복한다고? 야 우리 근데 이거 정부청사 흥분한 거 맞냐? 주가 너무 많아서 모르겠다. 그리스까지 먹어달라고? 그거 너무 전성시야. 언제적 얘기야. 이거를 여기까지 먹어달라는데 이집트까지 먹을 수 있어. 근데 여기를 먹어달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 트라키아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알칸 베고 싹 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페르시아 판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별진 모르겠어요 저도. 문화 배척 뚫린다 이제. 먹었다. 어? 청나라 뭐야? 어이 어이. 청나라 듣고 싶은 거냐고. 야 얘네도 이란계 그거 아니냐? 이란계 투란 아니냐? 중앙아시아? 청나라 시브럴 어? 아 근데 여기까지 먹는 건 존나 욕심인데. 나 이미 페르시아 전성기 판도는 거의 다 만들어놨음. 여기까진 먹어야 된다.
안신기료 쓰레였어? 야 이거 오바야. 아 이거 시크제국을 안 먹을 수가 없다 그지. 이걸 안 먹을 수가 없어. 아 여기가 그 개 지랄난 지형이긴 하거든요. 여기 보이세요? 이 조그만 데만 버티면 되거든요. 어렵진 않아요 사실. 200대까지는 틀어막을 수 있는 땅이에요. 아니 이걸 진다고? 조직력 때문이구나. 아 드디어 문화 배척. 이러면은 우리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인구가 다 수용 문화가 됩니다. 뭐 카랑고 반투 있단 거 빼고. 투르크맨 차별받지 않음. 우즈벡 차별받지 않음. 차별받지 않음. 에드윈 차별받지 않음. 아제르바이잔도 차별받지 않음이고 아르메니아도 차별받지 않음인가? 아 코카소스 계통은 차별받네. 중앙아시아 명맥은 안되네요. 문화배척 찍으니까 차별을 안 받는 애들이 늘은 건 좋은데. 범멸 이주 통제 간섭주의 보무역주의 가자. 아 잠깐만 프랑스 방위 조약 터졌네. 프랑스 아 이거 시브럴 여기가 이름이 뭐였지? 회랑? 여기 회랑이 미쳤어요 원래. 여기 틀어막고 있어. 하하 6% 씨발 전투 졌는데 6번 맞냐 이거? 잠깐만 알레포 정복 이집트 정복 러시아 구려. 차이를 만들지 않는 군사지원이라고? 그래? 내가 전열보병을 템해도 그럴까 과연? 어 똑같네. 인구가 많이 없구나 우리. 2천만이면 꽤 되는 것 같은데 해야지요. 연설점. 예, 와칸 회랑. 또 회랑만 지배하고 있으면은 실크로드도 다 조져버릴 수 있고 되게 중요한 땅이에요 여기가. 여기 회랑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냐. 이 길 보이시죠 여기 산맥 사이에 나인 길. 이게 이제 실크로드 길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 이런 식으로
맞나? 아, 모르겠네. 이게 그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을 거거든. 그래서 실크로드 가는 길이 여기 이렇게 통과하는 길이 있을 거고, 천산산맥 아래쪽으로 이렇게 통과하는 길이 있을 텐데, 야 근데 여기를 모르겠어. 페르가나 쪽으로 가는 거라고 들었는데, 페르가나면 여기잖아. 요 회랑이 얘네 이어주고 여기는 얘네 이어져가지고 사실 여기가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한 땅이야 중세부터. 아 이걸 왜 못 미니? 이걸 못 미네. 아 이해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못 밀지. 아니 임금이 개박살하는데 어떻게 미냐고. 맞네. 아 실수하고 있었네. 외제 폐지파? 신누에제 이념 산치랑. 자, 이러면 지주가 조금 만족하니? 예, 그리고 명예로운 도적이네. 뭐야, 소심이냐? 명예로운 도적 꺼져. 그치, 임금이 개박살나니까 애들 사기 모랄 나가지고 그래서 지는 거잖아. 아, 청나라한테 이거 지겠는데? 응? 타지키스탄은 명분이 있으니까 5년 후에 다시 먹으면 그만이라서. 네, 시크를 못 먹는 거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먹었니? 거의 다 먹었다. 또 막내? 야 아프가니스탄이랑도 막나 설마 이거? 아프간이라서 막는 것 같아. 또 막네 이걸. 이걸 막는 게 제일 어이없고. 뜬뜬. 문화배척 세습관료제를 갖고 올까? 이자 4 갚았네요. 네, 이자 다 갚은 게 진짜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강철이 있어? 아니, 강철 공구가 왜 있어? 나온 속도가 되게 빠르네. 나 비료 있지 않니? 그래, 비료 공장이 심지어 두 개나 있다, 야. 그냥 이거는 다이너마이트 유황이 있고 광물 자원이 좀 있는 곳에
작업하자 이제. 우리가 이제 대대가 꽤 나오거든요. 174대 되면은 꽤 많이 나오는 거긴. 이걸로 러시아를 조질 수 있을까? 편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네. 러시아를 한번 조질 때가 됐나? 그러면 동맹으로 찍고 러시아를 조져서 얘를 쫓아내자, 이라크에서. 선추 관료 찍힌 것 같고. 병 승낙해주고. 아니, 어디서 자꾸 보병이 생긴다. 야, 우리가 아슈니스탄까지 먹었거든요. 여기 땅에 좋은 게 졸라 많아가지고 GDP가 확 뛰었을 거야. 전쟁하면서 생활수준 10 넘었고. 와, 건물 팔리면서 돈 엄청 많이 생긴 거 봐. 다 팔렸어? 거의 다 팔렸네. 공장 그냥 싹 다 팔렸네. 우리 그럼 자산 200만이냐? 아, 100만이구나. 베르그 부심 죽이면 올려야 돼. 여기 그리고 기술은 생산 기술 올리는 것도 좋은데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 찍어야 돼. 어? 뭐야, 중앙 관료 이미 찍혔네. 좀 빠른데? 상당히 빠른데? 이걸 찍어줘야지 이제 이 가격이 비싸지긴 해. 구역으로 수입이 안 되나? 러시아가 바쁜 틈을 타서 혼틈 폭한트? 아니, 어디서 자꾸 병이 꽤 생긴다니까? 야, 정복만 해도 병이 이렇게 많이 생긴다고? 시르다이야, 키르기즈스탄. 우리 동쪽 국경에서 호라즘이 어디야? 투르크메니스탄. 거의 다 먹었고. 프랑스 옥시아나. 페르가나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먹었으니까. 아시티아니 호전적 국수주의.
솔직히 지주가 호국주의네. 아, 나라가 상당히 안정적이네요. 무모함? 강릉이 늘어난다고? 아, 악명이 늘어난다고? 아, 지랄하지 마세요, 진짜. 청나라. 아니, 이걸 휴전인데 들어온다고? 이거는 방어 세세를 돌려서 청나라 나갈 때까지 버틴 다음에 아, 또 뭐야 이건. 다 먹었는데. 야, 왜 이렇게 빡세? 군부 임금은 그대로긴 한데 군사 건물용 상품이 장난 아니네. 아, 뭐 어디서 자꾸 병사가 생기는 거야 이거. 야, 주가 쓸데없이 많다, 그지? 인구가 특별히 많은 주는 없어가지고 어렵긴 하네. 아니야, 이거 장군이 뭉쳐있는 게 처음에 방어할 때 유리한데 내 목적이 청나라가 빨리 나가게 하는 거라서. 그거는 계속 전투를 거는 게 유리해가지고 살상을 많이 해야 돼서. 이게 인력, 잠깐만, 인력이 차이가 나는데 슬슬? 아, 방어가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청나라가 금방 나가지. 아, 군인들도 좀 죽이고. 이렇게 인력 갈아버리고 이러면 계속 사상자 늘어나거든요 전쟁에서. 우리는 이제 전배랑 이것저것 걸려있어가지고 안되는데 얘는 점수가 계속 나가죠 사상자에 의한. 어? 참모? 어, 이거 나 척후벽인데 이러면? 너 척후벽이니? 왜 이렇게 높아 너 전투력이? 포병 아닌데 왜 이렇게 전투? 아, 척후보병이구나. 야, 그럼 얘 조만간 재정 나가겠는데? 뒤지겠는데? 재정? 선출 관료제 재정됐고요. 좋습니다. 이제 지주는
봤습니다. 우리 지주 사망했고요. 이제 비례조세를 찍을 준비를 해야 되고, 국립학교 한번 바꿔보자. 기술에서 사회제도에 선동주의 찍어줄게. 아, 근데 건설분 35밖에 안 되는데 마이너스 40K야? 군인이 진짜 존나 많긴 한가 보다. 나라 체급을 위해서. 그러네. 네덜란드랑 전쟁 터졌네. 송나라 이번에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플레이하냐? 오케이. 아, 이제 다 갚았더니 씨. 빚 싹 다 갚았더니 잘 생겼어, 빚. 않다. 아, 뭐야? 송나라 끝났고. 죽어라, 나의 일지의 희생양이 되어라. 우리는 대페르시아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인구 몇이지? 120만. 내놔 땅. 아니 근데 이 땅들엔 왜 도대체 그게 없냐? 정부청사가 없냐? 빡치게. 나 힘들어. 정부청사 없으면. 잠깐만. 인구 한시적 변화 여의. 야, 오래 걸리는 애들은 천천히 하고. 40년이야 설마? 아, 큰일 났는데 이거? 이러면 씨. 담배. 담배 어딨어? 기업 중에 담배 지어야 올라가는 기업이 있거든요. 앵글로페르시아? 헉! 석유 채굴기 처리를 30%라고? 이런 미친. 와, 개사기업 존나 많네. 뭐지? 아, 근데 얘 석유 많아서 석유 채굴 30% 필요할까? 어? 국영석유 회사도 있네? 앵글로페르시아 석유 채굴 30%. 공통성으로 인한 충성파?
석유 채굴을 두 개를 할 수가 있다. 야, 고유기업만 해도 10개가 넘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일단 담배부터. 최대한 빨리 담배를. 담배 플랜테이션 5단계 이상인 주가 많아야 된다. 근데 생산성이 개쓰레기네. 호라늄 같은 이거 두 개. 아, 이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방위조약 어디감? 영국이 중앙아시아에 이에 걸렸을 때 하는 게 맞는데. 영국군으로 이길 수 있나 이거? 어? 군대가 저것밖에 안 된다고? 행동 중이었다. 2000만. 이거 하는 게 맞긴 하거든. 일단 영국이 전쟁을 안 하고 있잖아, 그지?
이거 끝나면 들어가자. 대영제국이 위상이 증가한다고? 성동주 이직했다. 50% 할만해. 문제는 우리가 돈이 이제 바닥이 났다는 겁니다. 조만간 파산인데 이거. 우리가 펀더멘털이 좋은 게 아니라서 경제적으로. 아, 근데 지금 해야 돼. 아. 영국 언제 뺐어? 하소스로 갔네. 68년 5월 5일까지 휴전이라고? 나라만 안 쓰고. 아, 이러면 진짜로 나라 망한다고. 아, 비례조세 제정해봐야 돈이 얼마나 늘어나려나? 노동자가 꽤 많아서 이제 뭐 되려나? 인구 여전히 소장농이 개많네. 산업화를 꽤 오랫동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거 심지어 간섭주의라서. 이거 봐, 이자만 닦아이잖아? 그럼 할만하다고. 자본잠식 상태라서 지금 나라가 망하는 거지. 이자만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데. 아, 이래서 자유방임이 좋은 건데. 편입이 다 되면은 괜찮을까? 진짜 쉽지 않네, 이거. 강렬한 카리스마, 인기 지휘관, 공감을 부르는 놈, 쾌락주의. 아, 이거 최대한 빨리 전쟁 들어가서 배상금이라도 뜯는 게 맞는데, 그치? 어, 식민부 없으면 찍으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이자가 너무 높아가지고. 아니, 못 이길 텐데, 이거. 에르브 샤지한 위신 술탄 벤트 보건대.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이자가 너무 높아서. 5년 동안 이자를 싹다 날리고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내가 볼땐 국가민병대를 가야 돼.
국가민들을 가서. 아, 네, 이제 너무 높아요. 와, 이걸? 이걸 한 방에? 어여이, 빅토리아 짱. 이럼 내가 영국의 나라를 팔아버리는 수밖에 없잖아. 페르시아 이 왕조가 왜 무너진 줄 알아요? 이 왕조? 영국한테 너무나 많은 이권을 내준 바람에 그래서 망했습니다. 참고로. 하지만 영국이 엄청난 부채를 갚아줘서 파산 직전에 몰린 나라를 구해줬다. 나라 팔아야지 그럼. 바로 그냥. 야, 진짜 러시아하고 전쟁하려 그러는데 돈 없어서 못하나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영국이 한 방에 해결해 준다고? 왔구나. 대 전쟁의 서막이 왔구나. 혹시 영국님 저 이해관계 어디 되시죠?
페르시아 대회였어. 코카서스 대회였네. 그래? 그럼 바쿠. 두 반환, 렛고. 이념 차이가 있네. 너 뭔데? 지주? 오케이. 그래, 너를 위해서 지주를 맞춰주지. 영국 들어오는 거 맞지? 화레진 반화. 우주 계획 정보. 나도 두 반환. 어? 아르메니아 되네. 아르메니아 먹는 거. 트루크메니아 명문처럼 여깄어. 아, 얘가 트루크메니아가 아니구나. 맞는데? 아, 우랄스크구나. 우라즘 트루크메니아. 자, 영국부터 부르자. 여, 우린 약하지 않다, 더 이상. 국가 민병대가 있으면, 너 정도는 쉽다고. 대형 동원 속도. 영웅님 도와주세요. 무력 나이스. 왔다. 이걸로 러시아를 죽이고 하르트까지 먹을까? 여기 아직 아르메니아네. 터키하고 쿠르드 전배 없어도 돼요. 돈 넘쳐나. 야, 영국군하고 싸운다고 이걸? 되겠니 친구야? 바로 그냥 터져버리네. 러시아야. 이라크 러시스카야 임페리아라고. 이런 씨부럴. 건설 멈춰. 돈 아껴야 돼. 동물 가격 안 좋네.
동맹? 동맹 돼? 와, 대영제국과 동맹이라고? 역시 그레이트 게임. 야, 이제 이거 그만 뽑아도 되지 않을까? 아, 밀었다. 하하, 호슬란트 약하구나. 나의 승리다. 이제 우주방어 할 거야. 아, 근데 확실히 돈이 빡세긴 하네, 전쟁할 때. 아, 대영제국 따거가 돈 안 갚아줬으면 큰일 날 뻔. 그러니까 승인 하려고 러시아에 전쟁 거는 건데, 여기에 명분 달린 땅하고 일찍 깰 때 필요한 거 하고 다 걸리니까. 도심지 규모? 도시아 20. 자, 20. 야우딘 얄라스. 저 공물법 통과돼가지고 터졌나보네. 러시아야 그냥 죽으면 안될까? 나 빚 존나 많거든 지금. 아, 전쟁 한 번에 파산해버리네. 됐다. 이자가 푹 줄어든다, 이제. 개발도상국이. 아제르바이잔은 5년일 테고. 헉! 페르시아가 아니라 이란이 돼버렸어? 헉! 이 나라는 지금 전쟁 중인 나라 아닙니까? 부럽다, 이란. 이란이 돼버렸다. 무서운 이름이다. 노란 딱지가 걸릴 것 같은 이름이다.
뭐 잘못 언급하면은 바로 가버리는 그런 나라 같으니까. 아니 러시아 피보국이야 왜? 피노만을 내가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석유 대충 300개 나옵니다 이 땅에서. 이념적 차이. 그 것이죠. 왜? 가만히 앉아서 전쟁 배상이나 뜯어볼까? 어? 프랑스까지? 저희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둘이서 알아서 하십시오. 역시 국가 정상화는 그래요. 그냥 존나 잘 컸음 나라가. 우르미야 왜 지나갔지? 인구가 없어서 그런가? 150, 120, 160, 170대도 나오네. 자, 우리는 이제 이자만 녹이면 돼요. 너무 많아요, 지금 이자가. 동쪽 국경. 떠오르는 태양의 땅. 올려나? 어떤 이벤트를 주려나? 명분을 막 서쪽에 막 주려나? 메소포타미아 쪽에? 메르브 수복. 기업 처리율 보너스. 기술 전파의 기술 연구 속도. 헉! 바로 을 응? 어? 아, 이것도 개사기인데. 하지만 오 알리어 사자의 포효에 서방이 벌벌 떠는구나. 참을 수 없지. 귀신? 농업처리를? 귀신이 낫지.